소다 던전 2라는 게임입니다. 제가 전작인 소다 던전 1을 1이 나온 직후에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무한 모드처럼 계속 무한으로 성장하고 사냥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몇년 뒤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스토리도 생겼고 여러 컨텐츠도 생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못 해봤고요. 이번에 소다 던전 2가 플레이스토어에 있길래 이렇게 깔았습니다. 같이 한번 즐겨보죠. 듣기로는 한글화도 돼 있다고 해요. 이렇게 이건 아 여기 있다. 오, 머나먼 어느 던전에서 소다에 중독된 모험가들이 마지막 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거의 끝이다. 그래, 너의 그래. 그리고 우리에게 승산은 없어. 뭔 소리죠? 아, 그래, 노력은 했잖아. 노력, 날 막으려고 노력해 보시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적을 바로 탭하여 공격하세요. 생각보다 재미없을 것 같은데? 으에에, 준비됐냐, 악당놈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모두 죽었거든. 이제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으니까 다 쓰러뜨리라고 하네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군, 친구들. 자칭 모든 군주 중 가장 어두운 녀석이란 놈을 말이야. 덤벼라, 겁쟁이.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 너는 그저 자신의 파멸을 지켜볼 1등석 자리를 얻었을 뿐이지. 네가 내 계획을 조금이라도 방해했다고 말해주고 싶지만, 하지만 너인 자신이 무엇에 맞섰는지 알지 못해. 아무 의미도 없다. 다 죽어라, 뭐 이런 내용이네요. 이걸로 끝인 모양이야. 소다도 없고 모험가도 없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군, 친구. 저기 마법사가 내게 이런 걸 줬어. 한 사람을 먼 곳으로 데려다주면서 모든 시름을 잊게 해주는 물건이라더군. 암흑군주는 우리의 문제지 네 문제가 아니잖아. 이 물건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건 너뿐이야. 어쩌면 적절한 탄산이든 소다가 자유롭게 흐르는 곳으로 도착할지도 모르잖아. 어쩌면 어둠의 군주가 있는 곳은 그리 어둡지 않을지도 몰라. 넌이 대화를 잊어버리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네가 돌아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새로운 소다 장비 전사를 챙겨서 말이야. 그럴 거지? 이 구슬을 통해서 뭐 과거로 가거나 뭐 그런 건가 보네요. 당신은 장신구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부드러운 빛이 보이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눈을 깜빡여 보지만 그래도 눈앞은 더욱 흐려질 뿐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미처 이해하기도 전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무거운 눈꺼풀을 엽니다. 당신은 낯설면서도 친숙한 마을에 서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여기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드 던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관에서 흥미로운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어둠의 마왕이랑 싸우다가 마왕의 이제 메테오를 맞고 세상이 멸망했는데 마법사가 준 보석으로 각오로 온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어느 다른 세계로 가던가. 여관에 흥미로운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관 주인과 대화하기. 노래가 좀 크군요. 여관이다. 그래, 같은 주인인 것 같은데, 과거로 간것 같죠? 다 내놔. 이 녀석, 소다 중독자를 파티에 참여시켰습니다. 이 녀석 좀 돌봐주지 않겠나? 벌어먹고 살수 있게 좀 만들어줘. 사람으로 만들어줘. 착한 사람이네. 저렇게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은 놈인데. 중독자와 첫 던전 탐사를 도와주세요. 침대를 업그레이드하면 여관이 갱신되며 적절한 모험가로 팀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자동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자동하죠, 우리. 안 된다. 아, 체력? 아, 기억났어. 이런 류 게임인데 스토리도 추가돼 있고 자동 된다. 자동으로 하죠. 여기서 동료를 술집에서 모아서
드리고 이제 아이템 맞추고 레벨 올리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까 어둠의 군주가 100레벨이었죠? 제가 또 그걸 또 보고 있었습니다. 좀 멀지 않네? 나는 무적이야, 맞지? HP가 낮아졌을 뿐이지만 괜찮습니다. 패배는 게임의 일부일 뿐입니다. 죽으면은 소다를 사랑하는 먹여 살릴 가족이 있는 유부남은 이런 데 오면 안 된다고. 그만두겠어. 내 바지는 어디 있지? 그거 같지 않습니까? 로드라이크? 로그라이크. 로드라이크래. 파트가 전멸했습니다. 하지만 전사가 모은 아이템은 그대로 있죠. 어서 챙겨서 여관으로 돌아가세요. 저 돌아왔는데 뭐 하면 되나요? 아, 모험가 관리하기 적임인 것 같아. 이 친구에게 장비를 줘보자고. 던전을 계속 털면 좋은 아이템이 나올 거야. 무기와 방패를 받았대요. 너무하네. 이거 부셔놓은 거 마음에 두고 있었어, 지금. 그래. 자기가 부셔놓은 거 쓰는 건데, 뭐. 이렇게 눌러야 가는군요. 무료예요, 중독자는. 아, 좋은 아이템을 자동으로 등록을 합니다. 지금은 아이템이 없나 보죠? 데미지가 1에서 2로 늘었죠? 방어력은 뭐 체력인가 봐요. 따로 써있는 건 없고. 원래 체력이 10인데 방패를 들어서 1이 올라서 초록색으로 나오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길 수 있는 거야? 목검. 여기 좀 수리해볼까? 새 손님들을 끌어모아. 맞다, 이런 거였어요. 이 여관을 고쳐서 더 이제 좋은 모험가들을 모으고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재밌는데. 전에 재밌게 즐겼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엔 제가 영상을 편집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약간 올리기 부담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거는 편집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요즘 영상 전부 편집해서 올라가죠. 적절하게 재밌게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적절한 소다 재고를 채워놔야 돼. 그래야 손님이 온다고. 의자 한 개와 술을 구매하세요. 업그레이드. 5원. 앉을 것이 늘어나면 파티원이 늘어납니다. 소다. 소다를 마시려고 새로운 모험가들 찾아옵니다. 목수도 만들 수가 있다. 데려올 수가 있다는데? 여기 있다, 목수. 목수는 데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싶으면 알아서 오나 봐요. 여관, 의자. 아이템이 좀 모여 있어야 되는구나. 돈은 지금 1원밖에 없고요. 얘는 누구죠? 안녕. 새로 왔어. 과거는 수수께끼지만 얘기는 하지 말라고. 모집관이야. 아, 모집하는 걸 해준다고 해요. 근데 강해진 게 전혀 없는데? 지금 목검 하나 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장비 4개 있나 보다. 이거는 다 막혀있네. 중독자는 못 끼나 보네. 쇼핑 가능? 업그레이드. 의자 같은 거좀 사놓을까? 어차피 뭐살게 없네. 이거밖에 못 사네. 이거 의자 2개. 소다도 비싸다. 갔다 오면은 뭐더 생겨 있겠죠, 동료가. 광석을 찾았습니다. 광석 매장지에 채집하는 건 선택 사항이지만 이 과정에서 진귀한 제작 재료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서브 컨텐츠가 나오네. 광석은 일반 적과 달리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될 특별한 클래스를 찾아보세요. 이거는 이제 광석을 캐주는 클래스가 따로 있나 봐요. 뭐 아무것도 안한 뒤에. 자동을 풀어버려서 자기 마음대로. 이번에도 목검을 받았습니다. 목검이랑 호랑이 가죽 받았는데. 목수다. 반가워. 여기를 지나가다 여관 주인과 잠깐 얘기를 나눴거든. 근데 내가 가진 재주가 그쪽에서 유용할 것 같더라고. 제안 하나 하지. 내가 여기에 가게를 차릴게.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면 뭐든 필요한 걸 만들어주겠어. 아, 좋아요. 이렇게 잘해주다니 선물로 우편함을 줄게. 오. 아, 이런 거 지을 수 있네요. 목수 상점에서, 아까 목수 집이죠? 목수 집에서 건물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 펫도 만들 수가 있구나. 그리고 뭐 장비 만들 수 있고요.
목수를 고용해서 데려갈 수가 있네. 목수가 더 세죠? 13이죠, 체력이. 공격력 1에. 이게 뭘까요? 이게 뭐죠? 마지막 거, 세 번째 거. 설명이 없는데? 마력 같은 건가? 일단은 42골드 있는데 어떻게 뭐 좀. 일단 의자 하나. 아, 이것도 30이네. 아, 이렇게 돼 있구나. 20원으로, 아, 셋 데려갈 수 있겠다. 10원? 10원. 좋아요. 무기는 알아서 끼고 있네요. 아, 셋으로 늘어서 3번 때리죠? 훨씬 세졌습니다. 세상에, 저런 거랑 싸우라고. 10레벨부터 이런 게 나와? 이 뭐야? 목수 스킬인가 보다. 그쵸. 마나 줄었죠, 지금. 어떻게 쓴 거지? 어쨌든 승. 보물을 선, 이거 세개다 고를 수 있는 건가? 안 눌렀는데, 나? 필살기 어떻게 쓰는 거지? 잠깐만요. 습격을 당했습니다. 아, 습격 당했을 때 이기면은 돈더 많이 준대요. 필살기 어떻게 쓰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좀 써봐야겠어. 얘가 공격이고, 자동전투, 아, 여깄네, 여깄네, 여깄네. 방어가 있고, 이건 뭐죠? 이게 필살기구나. 아, 못 박았어. 공격력이 두 배. 아, 이런 거네. 이거는 뭐죠, 그럼? 아냐, 아냐, 아냐. 못 박았어. 좋아요. 아! 레벨업 기능이 있군요. 공격력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소다 중독자들 전원이 다 올라가는 건가? 나중에 소다 중독자가 나타나도? 목검도 생겼고요. 뭐야, 할말 있나? 재료가 가득해. 가죽, 강석, 몬스터 부위 같은 거 말이야. 이런 자원을 다룰 사람이 필요해. 이 강철을 받아. 목수 상점에 가서 이 정도면은 대장장이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 오. 대장간을 만들래요? 만든다. 겁나 금방 만들어. 뭐야? 제작을 하러 왔다고? 아니, 대장장이 어디서 나타난 거야? 지금 이걸로 충분하니까 남는 코인 있으면 투자해줘. 오. 내게 코인을 주면 최고의 아이템을 순식간에 손에 넣을 수 있어. 저 원이 하도 옛날에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아이템을 구매하는 형식이었을 겁니다. 이건 이렇게 만들어서 뭐 주문을 할수 있나 봐요. 여기 써 있죠, 재료 같은 게. 데미지가 35% 올라가고요. 치명타 확률이 30%가 있다고 해요. 기본 데미지가 7이라는 거겠죠? 근데 못 만듭니다. 방어력 개념이 없고 이렇게 체력이 올라가나 봐요, 그냥. 상태 저항. 아, 이거는 능력치 올려주는 거네. 와, 많이 올려준다. 금은 막대. 아, 광석을 제작해주는구나. 80원 정도 있어야 되네요. 물론 광석도 캐야 되고. 붉은 보석. 보석도 있나 봅니다. 보석을 뭐 박아 넣는다던가 그런 거겠죠? 판매 같은 건 되나? 적의 HP를 볼수 있습니다. 오! 철광석. 아, 철광석을 가지고 있네. 그래도 못 만드네. 돈이 안 되네. 아이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군요. 회복의 돌. 나무도 갖고 있네. 아, 이거 돈만 있으면 만들 수 있겠다. 뭐좀 팔아야 되나? 팔 만한 게 없으면 털가죽이라도 팔자. 가져가. 아, 철권만 딱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또싼거 없나? 방패가 있네? 방패는 50원 드는군요. 갑바. 갑바는 왜 이렇게 약해? 1밖에 안 늘어, 체력? 반지가 얼마 들지? 반지가 40원 드네? 근데 체력 3에 공격력 2에 마법까지 올려줘? 좋다, 이거. 이거 만들죠. 좋아요. 만들어주세요. 하나만. 일단 하나. 뭐또할말 있어? 더
완전 진행상이 꽤 좋은걸. 그렇게 열심히 좀 해줘. 아. 아, 이거를 미리 줘야 될거 아냐? 아이씨. 탱커는 저렇게 따로 두고. 이거 누가 네가 갖고 있으래? 아, 반지도 내놔, 반지도. 반지 장착. 아, 이거는 또 이제 안 되는구나. 너가 이제 해보고 그래. 같이 못 뜨네. 반지는 손가락이 10개여도 하나밖에 못 끼나 봅니다. 가져. 아, 목수가 드래곤한테 자동으로 필살기를 씁니다. 자동 전투인데. 자, 20레벨까지 가자. 자른 돌. 자른 돌이 왜 나와? 뒤돌았어. 아, 힐 너무 좋다. 필수네. 그 체력 보는 것도 사야겠다. 보스 20레벨? 이게 이건 뭐하는 괴물이야? 거인이야 뭐야? 거대 메두사인가? 어? 덩치감 못하는데? 28. 돈 많이 벌었어요? 녹슨검. 바로 진행되는 것 봐. 아, 많이 올라왔다 그래도 이 정도면. 중독자 레벨업. 체력이 올랐고요. 목수업. 공격이 올랐습니다. 한번 올라가면 공격 1 올라가고 두 번째는 체력이 2가 올라가나 보네요. 새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있는 것도 못 만드는데 헛소리야. 아, 뼈가 뭐. 아, 뼈가 있나 보네. 뼈를 어떻게 만들지? 뼈는 그냥 주워 오는 거 아닌가? 아, 가죽을 괜히 팔았다. 이런 데 쓰는 거구나. 아, 가죽도 여기 있는데. 구리팔찌. 여깄다. 아이템 발견, 데미지 감소. 오, 이건 뭐죠? 뭔지는 알려줘야지. 요령 물약이구나. 뭐 능력이 생기나 봐요. 근데 전 자동 전투 돌릴 거라서. 레벨업은 뭐야? 아, 강화도 할수 있구나. 일단 녹슨검이 생겼는데 녹슨검이 더 세죠? 치명타는 룰도 원래 있었나 보네요. 데미지. 이대로 계속하려면 마법사가 필요해. 마법사는 이미 방문했던 던전에서. 아, 던전을 1층부터 올라가는데 지금 이거를 이제 중간부터 올라가게 해준다고 해요, 마법사가. 목수한테 가봐. 이건가? 아, 나 돈이 없잖아 이러면은. 안녕? 아, 맞다, 사실이야. 난 뭔가 다른 장소까지 물리적으로 옮길 수 있지. 모처럼 힘을 너무 사소하게 사용하는 것 같지만. 요새 마법이 그다지 인기가 없어서 말이야. 조언을 하자면 던전에 너무 집착하지 마. 탐욕은 위험한 거거든. 던전에 며칠 몇 주나 머무를 수 있어. 그런 상황이 되면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돼. 어쨌든 워프 말인데. 아, 파티 짜서 이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가면 되네요. 좀 많아졌다, 순식간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셋밖에 없어. 뭐야? 아이씨, 제대로 안 해? 아우, 정말, 이거. 쓸모가 없구만. 아니, 중독자만 셋이잖아. 어떡할 거야? 아, 그래도 아이템 다잘 끼고 있습니다. 빠른 전투는 뭐야? 아, 게임을 안할 때? 별게 다 있네. 광고도 이제 끄고 킬수 있나봐요. 잘 만들었는데. 20레벨부터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못 잃을 것 같은데. 10레벨부터 할까요? 이거 돈 받아? 아, 이런 치사한. 하긴 이제 먹고 살아야지. 근데 저 이동을 못하네요? 이동을 못하네. 1레벨로 그냥 가야 되네? 아, 일단 이걸로 가봅시다, 한번. 아, 근데 중독자 너무 무능하다. 스킬이 없어. 녹슨검. 아유, 이거 보스 잡을 수 있나? 벌써 이러면은.
킬러런. 아! 석화되었습니다. 풀릴 때까지 공격할 수 없습니다. 진거 같은데? 아! 아, 잡았다. 아, 그냥 못 가지. 보물상자 가져가야지. 좋은 거 주세요. 아, 기분 나빠. 나무를 상자에 왜 넣어놓은 거야? 아, 죽었잖아. 일단 레벨업. 체력이 올라가네요. 오, 많이 얻었습니다. 많아졌다. 소다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150원이면 되네. 아, 쌌구나. 나한 400원 하는 줄 알았네. 아이템 말고, 아이템 많이 먹었으니까, 이런 거좀 가져가죠. 침대가 있으면 목록을 갱신할 수 있다. 게임 내 전투 속도 두 배가 됩니다. 와, 뭐야. 별게 다 있어. 웃기는 게 광고가 없어집니다. 웃기네, 이거, 게임. 100원짜리 가죠. 자, 이젠 좋은 거 골라서 하면 되겠네요. 인원이 늘어나면은. 6명까지 되나 봅니다. 발더스 게이트처럼. 일단 5명. 아. 분하다. 200원. 잘 준다, 돈. 아, 존나 징그럽게 생겼네, 핑핑이. 에이스 바르컷. 야, 메두사가 진짜 강하다. 메두사한테 두 명이 당해요, 계속. 이길 수 있나? 석화 한번더 찔리면 죽을 것 같, 눈 색상 선택. 필요 없어. 공격력 올려줘. 아, 일단 200원. 일단 여관부터 가보죠. 여관을 먼저 가야 되네. 아, 강부다, 강부. 광부가 이게 이제 캐주는 거죠. 이거 1층부터 가야겠네요. 광물 캘 먹으려면. 일단은 선탄은 다른 녀석 세우죠. 소다 중독자 하나 세우고요. 광부가 좀 약하다. 광부 마지막에 넣어야겠다. 근데 왜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빈 거죠? 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400원 드는구나. 아, 세 번째 게 400원이었구나. 아, 이좀 비싸다. 의자로 해. 다섯 명 꽉꽉 채울 때까지 이거 그냥 쭉쭉 올리겠습니다. 저 메시지 왔네요. 큰 오해, 어둠 군주. 미안, 이거 진짜 어색하네. 너 친구들이 얼마 전에 우리 던전 실수 들어왔나 봐. 별건 아닌데 여기 내 사유지거든. 좋은 사람 같은 입에 넘어갈게. 다음부턴 조심해. 이해해 줄 거지? 어둠 군주. 깨알 개그. 이건 뭐지? 이것도 이제 나중에 진행하다 보면 풀리겠지, 한 30층쯤에서. 근데 30층을 갈수 있을까? 메두사! 메두사의 벽을, 아, 그, 포탑 워프로 넘어야 되나? 철검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재료가 있는 거예요? 저 지금? 왜 있어요? 저 재료를 언제 만들었었나? 만든 기억이 없는데, 먹은 건가? 어? 만든 적 없습니다, 저. 재료도 얻어지나 봐요, 다. 금방금방 잡죠? 왔다. 광부. 아, 광부 왜안 캐? 뭐야? 자동은 또안 캐? 아, 광석 하나 못 캐고 가네, 저거. 아. 동료가 필요하다. 3명으로 안 된다. 어우, 많이 얻었어요. 이건 뭐죠? 비늘. 아, 이번에 많다. 6명. 풀파티다. 아, 13원 부족하네. 아, 고급 자원을 팔아야 되나? 나무 토막은 얼마야? 나무 6원. 팔아. 됐다. 든든해. 어우, 든든해. 잠깐만. 아, 광석을 캐야 되는데, 이거 순서가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냥 턴 넘겨줄래? 방어하고 넘겨주면 안 돼? 쳐야 돼, 꼭?
친다, 친다. 얘네도 칠수 있네. 얘네 치고요. 이거, 이거. 아, 이렇게 얻었습니다. 저건 10원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자동이나 돌리죠. 이거 끝까지 가겠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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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잡지 마. 이거 캐야 돼. 캐. 좋아요. 아, 이제 매두사 안 되지. 6명이서 패는데. 어디서. 한 바퀴도 안 돼. 뭐야. 25층 보스. 중간 보스. 겁나 약하고요. 열쇠 먹었습니다. 현재 탐험 중에만 열쇠를 쓸수 있대요. 세이브가 안 된다고 하네요. 30레벨. 일단은 29레벨까지 무난하게 깨는 것 같습니다. 뭐야. 재탕 뭐야. 아니, 무슨 30레벨 재탕을 하면 어떡해. 세 번째 보스인데. 첫 번째 보스를 재탕했어. 그리고 겁나 약했다고 한다. 세 번째 거. 120골드. 좋아. 뭐야, 얘는. 겁나 약해. 아니, 뭐야, 왜 맵이 안 바뀌었지? 아, 이제 힘든데? 아, 보스는 보고 가겠네요? 저게 뭐야? 갑자기 저런 게 나오면 어쩌라고? 아, 19 데미지 뭐야? 공격 올랐다, 이번에. 와, 좋아요. 목수. 체력. 광부. 마나가 오르네? 아, 많이 먹었습니다. 이번 거 진짜 많이 먹었다. 이런 것도 먹었어요. 근데 굳이 보니까 광석 굳이 안 켜도 될것 같습니다. 아이템이 나오네요, 광석이. 뭐야. 위험한 던전. 마을 사람에게 알립니다. 마을 바깥에 있는 던전에 다가가지 마세요. 나쁜 것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상한 것들이 많다고요. 위험합니다. 이건 뭐죠? 전에 보낸 편지 받았어? 스팸 폴더 확인했니? 뭐라는 건 아니고 그만 좀 와줄래? 이거 내가 잘못했네. 몇 명이야 이게? 7명이에요? 많다. 소문에 의하면 이 던전에 상상을 초월한 재료들이 주방에 있대. 가져와봐. 오. 40레벨 완료하면 보상 준대요? 완료할 만한 것 같은데 슬슬 이제? 굳이 이거 다안 늘려도, 이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좀 늘릴까요? 900원이나 있으니까? 이렇게 늘려주겠습니다. 450원은 강해지기 위해 투자하죠. 만드는 재미가 좀 있네. 8개, 7개 있으면 되네, 철광석. 하나, 둘, 셋, 넷. 아, 나무가 부족하네요. 나무가 잔량이 별로 없네요. 파는 것도 그렇고. 자, 고용해볼까? 볼까? 아, 강부 한명 빼고 전부 철검. 너무 좋죠? 뭐야, 이거 방패 뭐야? 좋다. 체력 23. 이 정도면 중간부터 올라가도 되겠는데. 러프, 30레벨. 이번에 깰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40레벨. 약간 딜루적이 좀 있긴 한데, 무난무난하게 올라갑니다, 40레벨. 필살기, 필살기! 자동으로 써주는 거, 개이득. 야가다. 숫자만 되면은, 보스는 약하네. 물량이 짱이야. 두 번째 거. 나무. 나무 좀 필요했는데. 이상한 데 왔어요. 주방 같은 데 왔습니다. 야채랑 싸우고 있습니다. 쟤는 야채 무기가 내 무기보다 더 좋아 보이네? 그걸 골고루 때려주네. 아, 보스. 보스는 못 박아가지고 그냥 바로 혼내주죠? 보스 겁나 약해. 50레벨까지 한 번에 깼어. 가죽방패. 깨죽방패. 20층까지는 다 비슷한가 봅니다. 솔직히 볼만한 그런 게 없네요, 보스를. 좋아. 중간 보스한테 가는 건가? 아, 10 데미지. 그래도 잘했다.
1,000원이나 모았어요. 보스도 두 번이나 잡았고. 이제 병사 레벨업도 잘안 되네. 고기 몽둥이 뭐야? 8 데미지에 체력 재생 붙어 있다. 와, 크리티컬이 안 뜨네, 근데. 깨죽 방패. 뼈도 생겼네? 새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당검도 있다. 치명타 확률 30%에 데미지 100% 상승. 후라이팬이 좀 신경 쓰이는데. 후라이팬 데미지가 철권보다 세요. 명중 시 음식 획득 확률. 플러스 화상 확률. 제작으로만 만들 수가 있다. 아, 제작으로만 만들어진대요. 이렇게 안 뜬다는 거죠? 이건 뭐야? 돼지 방패. 아, 방패 왜 이렇게 매력이 없지? 능력이 안 붙어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 뭔가 좀 추가 능력을 보여줘야 돼. 딱히 뭐 생긴 거 없습니다. 그래도 1,000원이나 있으니까. 쭉쭉 뻗어 나가는구만. 화이팅. 60레벨 완료하기. 새로운 옷도 생겼고요. 프로에게 맡기시죠. 안녕하세요. 지역 전문 사냥꾼 바르테모스입니다. 보물 사냥꾼들을 알려드리는데요. 이 던전 매우 위험합니다. 선물 받아주세요. 왜 이렇게 적어? 5명밖에 없어? 아, 실망인데? 소다를 사죠, 이번에는. 치유사, 그리고 초능력자, 도둑. 저 이거 두개 되는 건가? 뭐 할까요? 치유사부터 하죠. 순서대로 하죠.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 생긴 게 나오네. 점성술사구나. 도둑 해제. 여사냥꾼. 다 역해네? 아, 검성. 셰프. 셰프가 제일 세? 업그레이드. 이것도 한번 하죠. 한숨 재워놔야지. 여기 이건가 보다. 155원 들어? 해! 풀파티 해야 돼! 능력이 뭘까? 마법 공격력. 아군을 완전히 회복시킵니다도 있네. 오, 고용. 한명 빠져. 누가 빠질 거야? 와, 이 장비 봐봐. 아, 5밖에 안 돼, 체력? 그냥 이대로 가죠? 특별 캐릭터가 뭐야? 이런 게 있구나. 현재 파티 저장 이런 것도 있네. 해보자. 아, 이런 게 있네. 제가 저장해놓은 파티를 다시 고용할 수 있는. 오. 이거를 좀 해볼까? 아이템 레벨 높을 사용합니다. 레벨업, 레벨업이죠? 고기 몽둥이 레벨업 이런 거 해볼까요? 데미지가 올라가네, 레벨업을 하면. 아, 왜 이게 더 올라가는 게 높으니까 더 좋아 보이냐? 안 해, 이거는 그럼. 딱히 올리고 싶은 건 없네요. 이거 만들 수 있네? 재료만 있으면? 아, 근데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아, 50층부터 갈수 있습니다. 가자. 보스다, 60레벨. 이거 근데 목수가 너무 좋아요. 보스 만들 때 스킬, 아, 뭐야, 한 방이야? 하지만 이겼고요. 70레벨까지 갈수 있을까? 5명으로? 힐러가 힐 쓰는 걸한 번도 못 봤습니다. 좋은 거 나왔다. 비싼 거. 여긴 뭐야? 여자 기사단이야? 겁나 강한 기사단. 겁나 쎄. 뭐 한다. 아, 뭐 했습니다. 회복했어요. 저게 풀회복일 겁니다. 써있기로는. 야, 돈 많이 준다. 42원이나 주네. 근데 왜 무슨 던전 온거 아니었어요? 왜 기사단 성 같은 데를 공격하는 느낌이지? 아, 너무 쉽게 간다. 기사 세다. 아, 1대1이야? 졌습니다.
세이버라는 게 나왔어요. 회피 확률이 붙어 있습니다. 20%나 붙어 있어요. 철권보다 좋아 보이는데? 체력이 올려주는 고기는 의외로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장이 수정 나왔습니다. 새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 야, 새 아이템까지만 보고 여기서 끊을까요? 많이 했네요. 난할 만큼 했어. 위에서 보자, 친구. 네가 돈을 찾는 건지 명성을 찾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 마지막 부탁이니까 오지 좀 마. 할말 있나? 어둠의 군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 같구만. 데미지, 주먹 무기구나. 1,000원이나 준대요. 뭐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아. 야, 좋다. 너클 블레이드, 주먹 무기가 나왔습니다. 치명타는 20%예요. 치명타 터지는 거 나름 보는 재미가 있는데. 확률 높은 거 없나? 아, 세이버가 좀제 취향에 맞네요. 이게 회피도 있고, 좀 안정성이 있고. 회피가 있으니까, 뭔가 회피하면 기분 좋을 것 같으니까. 방패. 보석 슬롯이 있어. 아, 보석을 끼울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 오. 슬롯이 어디 보이는데? 아, 이게 있구나. 이 관역 여기다가 보석 박는 건가 보다. 철갑주. 와. 이제 방어력 올려주지 않으면 한 방컷 나올 거거든요. 우리 멤버들. 딜로 먼저 죽이거나, 어떻게 버텨가며 싸우거나인데. 자, 어찌됐건 재밌게 했습니다. 이 게임은 좀 길게 할것 같네요. 요즘 할 게임이 없었는데. 아주 좋아요.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죠. 모두 다음 시간에 봬요. 도바.